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일요일 오후 2시 3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계속 떠들썩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형편에 맞게 조금 적은 액수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얘기는 현실을 직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벨라루스라는 나라도 나오잖아요, 언론에. 벨라루스. 근데 난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토가 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주에서 유럽까지 이렇게 아주 영토가 그렇게 넓거든요. 전 세계의 6분의 1을 러시아가 차지, 전 세계의 6분의 1이라는 그런 거대한 영토를 일개 국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북극이 사람이 살지 않는 얼음 땅이 많다 하더라도 그 러시아 영토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러시아는 그렇게 엄청난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됐는가? 그 러시아는 영토에 대한 야망이 많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토에 대한 야망이 많고, 주로 팽창주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집어먹는 그런 팽창주의를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게 영토가 넓어졌다 이렇게 뿐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예전에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었는데, 소련의 별명이 뭡니까? 북극곰이잖아요. 그 소련의 그 스탈린 정권을 이제 북극곰이라고 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6.25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소련 스탈린이 김일성 뒤를 봐줘가지고 6.25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상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스탈린의 그 팽창주의로 일으킨 전쟁이 6.25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니까 중앙청이 지금 폭파되고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앙청에 어떤 사람의 그 사진이 걸렸었냐면은 김일성과 스탈린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탈린 대원수동지라고 해가지고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을 나란히 중앙청에 걸려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소련이란 나라는 소련과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렇게 팽창주의로 일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무슨 스탄 해가지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소련 연방국이었었다 그 말이죠. 소련에 속한 국가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제 분리독립했는데, 분리 독립은 했지만은 러시아라는 구심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말이죠.
러시아라는 그런 그 구심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다 그 말이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 러시아 영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푸틴의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려고 한 게 뭡니까?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잖아요.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영원히 진짜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푸틴의 그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죠. 그래서 이번에 푸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 죄 없는 우크라이나 그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그 주장하던 나토에는 가입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뭐 TV 방송이 내렸는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나토에 가입을 원해서 이제 가입 신청을 넣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가입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다래요. 그 유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독일,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에스토니아, 뭐 폴란드, 헝가리, 체코, 뭐 이런 그 유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 많이 모여서 유럽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 뭐 독일에 뭐 나치 히틀러가 뭐 러시아를 뭐 소련을 침략하려다가 그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그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을 침략했다 하더라도 현재 독일의 영토를 보십시오. 독일도 작은 나라예요.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체코 뭐 해가지고 다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유럽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들이 작으니까 이 러시아 팽창주의로부터 무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그 팽창주의를 그 몰두하는 나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러시아에 붙어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조그만 나라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의 위협을 느끼어서 결속한 게 나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이제 튼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뭉친 게 나토다 그 말이죠. 그럼 뭐 근데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나토에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서를 넣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가입 못한 나라들이 많단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가입을 못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한들 그게 하루 이틀에 가입이 됩니까? 10년씩 가입을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을 끝내고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나토에 신청서를 넣는다고 해도 적어도 뭐 15년이나 20년은 기다려야 좌우지간에 가부간의 결정이 날 텐데 그 15년이나 20년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그 러시아의 압력으로부터 견뎌 나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첫머리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그 마음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실은 언제나 냉정한 겁니다. 현실은 언제나 냉엄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리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토에 가입 신청을 넣는다고 그 신청이 바로 됩니까? 10년씩 기다려도 써도 아직도 가입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 신청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은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뭐 예스냐 노냐 이런 그 대답을 들으려면은 15년이나 20년 장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가부간의 결정이 날 텐데 그 15년이나 20년 후의 세월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벨라루스 대통령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이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 저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응? 친러 성향으로 가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친러. 어? 벨라루스 대통령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 아니, 보세요. 아까도 거듭된 얘기지만, 나토에 가입한다고 신청서를 넣는다고 그게 대본에 가입이 됩니까? 요번에 EU도 그렇잖아요. EU도 가입신청서를 넣지만, EU도 뭐 언제 가입신청서는 올렸지만, 언제나 가입이 되려는지 그것도 뭐, 어? 기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약할 수 없는 세월을 어떻게 그 러시아의 위협을 감당하겠는가 그 말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에 그 아주 뭐 미천기의 핵무기가 있었다래요. 그렇게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당당하게 그 핵무기를 믿고 나토에 가입하는 게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토에 가입한다는 걸 주장하고 나설 수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은 만능의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핵을 믿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토에 가입한다는 그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믿을 게 뭐 있습니까? 동맹도 없죠. 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한미동 저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면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도 없죠. 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다가는 이 러시아 팽창주의로부터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젤렌스키라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열이 내가 만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하면은 나는 칠러로 나갈 겁니다. 그래야 국민을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섣불리 나토에 가입하겠다, 뭐 EU에 가입하겠다, 섣불리 떠들어대다가는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응? 믿을 게 없잖아요. 동맹도 없죠. 핵무기도 없죠. 응? 우리 옛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도 동물 소이잖아요. 농촌에서 일하는 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도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기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동맹도 없죠. 핵무기도 없죠. 뭐에 기대겠습니까? 이건 러시아의 밥이 된다는 거는 뻔할 뻔쳐요. 근데 현실이 그런데,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데도 기댈 것 없는, 그런 처지에, 나토에 가입하네, EU에 가입하네 떠들어대니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토에 가입한다고 한다고 신청서 낸다고 바로 가입이 됩니까? 10년씩 기다리는 나라들이 아직도 가입을 못했다는데 EU에 신청서를 넣는다고 바로 EU가 또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 저게 만용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똥배짱을 부려가지고 젤렌스키가 똥배짱을 부려가지고 애먼 좀 죄 없는 국민들만 죽이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젤렌스키는 나토의 미련, EU의 미련을 싹 버리고, 푸틴 만나서 우리는 친러적인 정부로 나가겠다 서명하십시오. 당장 국민이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똥배짱을 부리고 계속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상관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흘러서겠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러시아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국가적 뭐 군사적 경제적 영토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면은 대등하게 힘이 비슷한 관계라면은 아 배짱을 부려볼 만도 하죠. 그러나 지금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호랑이 앞에서 배짱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용이다, 쓸데없는 만용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벨라루스 대통령 보십시오. 30년 동안 그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계속 칠러로 나가니까 국민들이 안전하잖아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지 없는 국민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땐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 길뿐이 없는 겁니다.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뭐 동맹이 있습니까? 나토에 가입하려니 나토가 금방 가입이 됩니까? 괜히 러시아라는 호랑이 옆에서 똥배짱 부려가지고 저렇게 국가를 초토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난 그렇다고 봐요. 그 젤렌스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똥배짱 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냉엄한 겁니다.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면 나는 당장 푸틴을 만나고 싶다. 나는 돈바스코 뭐 밑에 그 칠러 파들이 그 하는 거기를 분리 독립시킨다고 푸틴이 이렇게 사인했다잖아요. 그래, 거기는 거기에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친러적인 방향으로 나갈 거다. 친러주의로 나갈 거다. 우리는 벨라루스하고 똑같이 친러적인 입장이라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 푸틴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러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니까 전쟁을 끝맺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똥배짱 부려본다고 해도 똥배짱 부려본다고 해서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러시아하고 계속 전투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용감하게 싸운다. 용감하게 싸운다는 말뿐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감함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러시아한테 되지 않는 게임이다, 그죠? 원래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러시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대한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뭐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재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중국은 계속 러시아를 도와줄 겁니다. 이제 과거에도 같은 일에 공산주의 계열이었으니까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를 도와주니까 이거는 뭐 푸틴은 눈 깜짝 안 하고 계속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제재를 받기 전보다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겠죠. 고통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대한 러시아가 완전히 소멸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벨라루스가 현명한 정부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